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범박 휴먼시아 1단지 내에 위치한 국공립 범박주공 어린이집입니다. 2011년 6월에 개원한 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만점에 가까운 최고점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우수 어린이집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2012년 8기로 평가인증을 했는데요. 네, 평가인증 하고 나서 네, 우수 어린이집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의 과정은 참여 확정, 현장 관찰, 심의 총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관찰 단계에서 관찰자 2, 3명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루 일과를 관찰한 것은 물론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네,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키운 거라서 범박주공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엄마들끼리 모여서 네, 아이를 위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또 같이 힐링도 하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 동아리를 하기로 한번 해봤는데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뜨개질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직접 손으로 떠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 보지 않아도 그 예쁜 표정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벽지부터 작은 소품 하나까지 좋은 숙 원장과 교사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범박주공 어린이집은 항상 아이와 부모님과 교사와 함께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